이어서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협상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협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 협상 과정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대부분의 집단, 조직 이런 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예, 협상이 당연히 예, 자주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그런 명확한 예로 들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영진과 예, 노사관계 협상이 있고요. 또그 외에 조금 덜 명확하더라도 예, 협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뭐 경영자하고 종업원, 뭐 그리고 동료들 간에 또 상사 간의 협상, 그리고 영업사원과 예, 고객 간의 협상도 있고요. 뭐 구매 담당자하고 공급자 업자 간의 그런 협상, 예, 다양한 협상들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서도 또 미묘한 협상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한 종업원이 어떤 미래의 호의를 담보로 해서 어떤 뭐 일정 시간을 예, 동료를 좀 도와주는 이런 경우들도 예,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그 과거보다는 좀 느슨하게 좀 구조화된 그런 조직들이 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권한 관계가 아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상사가 또 서로 다른 팀원들하고 일할 기회가 예, 이런 많은 상황이 예, 요즘에 이제 많이 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 협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상이 무엇이냐? 협상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협상 결과를 어떤 뭐 자동차 같은 거 우리가 살때 어떤 그 가격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일회성의 어떤 경제적 용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 조직에서의 모든 협상은 협상 그런 당사자에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예, 자신에 대해서 예, 느끼는 그런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느냐, 때로는 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윤리적으로 예, 행동하는 것, 뭐 그리고 또각 협상에서 예,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상하고 이제 교섭, 이제 바게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좀 같은 의미로 예, 용어상 같은 의미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협상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분배적 협상이 있고, 예, 통합적 협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둘 간에는 이제 목표, 동기, 초점, 관심사, 뭐 정보 공유, 관계의 지속성,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좀 분배적 협상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어떤 중고 자동차를 예, 광고를 통해서 봤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보러 가죠. 정말 완벽한 차였고,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좀 갖고 예,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 나와 또 우리 이제 판매자가 있잖아요. 이두 사람이 이 가격을 놓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상황의 어떤 협상, 예, 이런 거를 이제 분배적 협상이라고 예, 합니다. 이 협상의 좀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제로섬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예, 다른 사람은 좀 손해를 본다. 라는 어떤 제로섬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좀 사러 갔는데 이 자동차 가격을 많이 깎을수록 그럼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되겠죠.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 더 많이 받아내면 될수록 가격을 더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가격을 많이 깎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배적 협상의 어떤 본질은 고정된 크기의 목에서 누가 얼마만큼을 가져가느냐를 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고정된 그 목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분배되어야 할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이 이제 그 몫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뭐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믿는 경우에는 분배적 협상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분배적 협상의 본질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나타나 있는데요. 이 A하고 B가 이제 협상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로 각각 이제 자기가 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또한 이제 각자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결과를 좀 나타내는 그 저항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은 그런 타협안을 예, 수용하기보다는 협상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양 당사자의 어떤 저항점 사이에 있는 영역이 바로 예, 각자의 이제 기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A하고 B의 어떤 기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양 당사자의 기대가 좀 충족될 수 있는 타결 영역이 예, 존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분배적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방법은 먼저 좀 공격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의에서 좀 말을 먼저 꺼내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전략이 좀 좋은 전략이 되는 이유는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서 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고착의 편견, 그러니까 앵커링 바이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 정보에 좀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고착점이 좀 결정이 되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능숙한 이런 협상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고착점을 좀 설정을 하고요. 또 협상에 대한 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좀 고착점이 이것을 설정한 사람한테 좀 호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적 협상인데요. 이뭐 예를 들면 제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짐 웰치하고 랜스 로슨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의 고급 이제 부티크예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이제 웰츠, 이제 로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런 신진 디자이너로부터 해서 수백만 달러의 물품을 이제 조달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선물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좀이 제이크로 이제 물건을 좀 보낼 만큼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2008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리만 브러스 사태,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던 거죠. 이때 이제 경기 침체가 강행됐겠죠. 그래서 이제 제이크는 이제 재고를 좀 처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제 납품한 상품의 어떤 대금을, 돈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대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기꺼이 계속 일하기를 좀 원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웰츠와 로스는 이제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정두리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좀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느낀다. 이들이 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 곁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두리라는 이분의 태도는 이제 통합적 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배적 협상하고 좀 이게 다르죠. 어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제이크사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통합적인 협상은 이양 당사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직 내의 어떤 행동 관점에서 볼때 그런 다른 어떤 통합적 협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분배적 협상보다는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통합적 협상은 이 협상자들을 좀 결속시켜주고 또 이들이 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갖고 협상 테이블을 떠날 수 있게 해주죠. 그렇지만 이제 분배적 협상은 어느 한쪽이 이제 패자로 남는 그런 이제 결과를 따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적대감을 만들고 또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협상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실패한 당사자가 협상 결과에 대해 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에는 이후의 협상에서 보다 협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조직에서 좀 통합적 협상을 좀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 통합적 협상의 성공 조건을 살펴보면 좀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에는 이제 당사자들 간의 어떤 정보 공개, 뭐 관심사에 대한 어떤 솔직한 표현,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와 신뢰에 대한 민감성, 유연한 태도 등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제 조직 내에서 갖춰지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종 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좀 이겨야 한다라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윈윈 합의를 좀 도출하려면 그런 협상에서는 이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타협하고 수능입니다. 이 타협하고 수능은 둘다 이제 통합적 협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든 어떤 뭐 상대방이 좀 쉽게 무너지고 또 어느 쪽도 이렇게 그 타결에 좀 도달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오렌지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제 두 자매가 어떤 뭐 싸우는 그런 좀 예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들은 모르지만 한 명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원하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오렌지 껍질을 원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명이 간단히 포기해버리고 다른 한 명이 오렌지를 준다면은, 이들은 이제 오렌지를 원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지 않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이들이 서로 이제 승리하는 어떤 윈윈 해결책,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오렌지의 어떤 다른 부분만을 필요한다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